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지금 로고 나가서 적재가 형인가 그랬더니 형이십니다. 아, 그러네. 정성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정성입니다. 기타리스트 정성아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아유. 이야, 상당히 오랜만에 봅니다. 네. 그때 어디서 봤더라? 우리 동네인 것 같은데. 무슨 음식점?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아마 한경록 형님도 있었을 거고. 네, 네. 아. 저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너무 옛날이라. 하도 오래되니까. 네. 그건 뭐 거의 아기 때지 뭐. 네, 그죠? 맞습니다. 이야. 아니, 성아 씨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지금 보니까. 아닙니다. 아니, 글쎄, 이렇게 유명해질 수도 있구나. 아, 성아 씨는 요새도 기타 많이 쳐요? 네, 기타만 칩니다. 기타만? 네. 아니요, 그때 어머니 아버님도 내가 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어렸을 땐 거의 아버지께서 같이 아버지. 네, 다녀주셔가지고. 아버님은 안녕하시고? 네, 너무 안녕하시고요. 너무 안녕. 네, 잘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실까? 네, 듣고 계실 거예요. 아유, 성아 아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아, 그때 진짜 애기 어린이지 뭐 어린이인데 이렇게 그 아버님이 진짜. 아들을 네. 이렇게 흐뭇해갖고 근데 그 어릴 때 잠깐 하더라도 또 어릴 때 좀 잠시 유명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성아 씨처럼 이렇게 쭉 진짜 어릴 때 그냥 잠깐 걸어본 길을 내 인생길로 가는 사람 많지 않죠. 네. 네. 또 기타라는 게 그래요. 한참은 재밌어도 가다 보면 너무 힘든 악기니까. 맞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초반에 처음 배우기도 좀 어려운 악기이기도 하고 네. 또 저는 어렸을 때 손도 작았다 보니까 네.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네. 제가 기타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네, 계속 하게 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박규희 씨도 네. 아주 아기 때부터 쳤기 때문에 그때는 풀사이즈 기타를 못 치니까 네. 외국에서는 그 어린이용 아주 기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작은 바디를 가진 바디. 작은 크기의 네 악기들. 성아 씨도 그거부터 쳤어요? 네,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치시던 아주 큰 기타를 이렇게 거의 예, 기타를 안 듯이 처음 치기 시작했고요. 그 뒤로 이제 세뱃돈 모아서 어린이용 기타 하나 장만을 해서 했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맞습니다. 아, 네, 뭐 왜 어린이들 자전거는 타고 싶은데 자전거는 안 사주고 그러면은 이제 쌀집 자전거 다랭이가 됩니까? 안장에 앉으면은 하늘 떠가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 사이로 넣어갖고 네. 야 그거 재주지. 어른 자전거를 그 가랭이를 그 프레임 사이로 넣어갖고 타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격이지 뭐 어른 기타 하면은 매달려가는 기타 아 그런데 이렇게 늠름한 청년이 돼 기타리스트가 돼갖고 아 그러면 성아 씨는 전공도 그 기타를 했지요. 대학 진학을 안 했고요. 제가, 안 해요? 네, 고등학교 진학도 안 했습니다. 검정고시로 패스를 했고,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네, 그래서 고등학교로 원래 진학을 하려고 했다가 부모님께서 네. 활동하자고 먼저 네. 말씀을 해주셔서 고등학교랑 대학교도 진학을 하지 않고 이제 쭉 공연하면서 해외도 많이 다니고, 맞아. 네, 앨범 발매도 계속하면서 그렇게 기타리스트로서 쭉 기타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네. 와. 대단하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이야. 근데 지금 성관 씨는 뭐 자기가
몇 집이나 냈어? 난 이건 모르겠는데. 저 총 정규는 90까지 발매를 했고요. 정규 90? 네. 그리고 앨범 총 학교 안 가기 잘했네. 네. 아니면 이거 언제 내겠어 이거. 와, 90까지 냈다고? 네. 난 13집까지밖에 없는데. 평생 살아서. 야, 90까지 벌써 냈어요? 첫 앨범은 언제 낸 거예요, 그러면? 첫 앨범이 이제 중학생 때 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냈을 거예요. 중2 때? 네. 중2 때 첫 앨범이 나오고. 네. 그 이후로 거의 1년에 한 장씩 발매를 꾸준하게 했습니다. 와, 대단하네. 그럼 최근에 나온 거는?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제가 발매를 했고요. 그 앨범 최근 앨범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뭐 군복무도 있었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네, 공백기가 몇 년 있었는데요. 그 공백기 이후에 제가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때 냈던 앨범이 이제 작년에 나온 그러네.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10년부터 첫 데뷔 앨범이 뭐냐면 퍼펙트 블루예요. 네. 예. 그다음에 아이러니.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막 해외로 막 다니니까 네. 그랬겠구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 제가 목을 가다듬어야 되는데요. 네. 어. 음반 수입이 괜찮으시겠어요? 음반 수입은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이제 음악 장르가 네. 좀 마이너한 네. 분야이다 보니까 네. 네. 기타 연주는 사실 보컬이 들어간 음악을 많이 들어주시는데 네. 이런 악기 연주로 된 인스트루멘탈 음악은 아무래도 그런 음악들보다는 조금 네. 마이너해서 네. 네, 뭐 음원 수익으로 이제 네 많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네. 이제 뭐 유튜브도 있고요 공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다른 활동을 통해서 버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라고 하니까 공연 이번 다음 주인가? 네 다음 공연 하네. 맞습니다. 올해 와 아 이거 보니까 코로나 전에는 진짜 매년 한 장씩 냈네. 네. 앨범을 와 대단해요. 네 그래요. 작년에 낸 게 포이트리. 네. 와. 아 이게 궁금하네. 2014년에 모놀로그라는 네. 게 있어요. 네. 아 이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굉장히 사춘기 때일 것 같아요. 막 그때가 제가 한 19살 때였던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성인이 되기 직전에 어떤 과도기 같은 느낌의 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야, 이 앨범에 자기 이제 청춘이 다 담겨져 있네요. 네. 아, 2018년, 야, 이게 전조네. 코로나 오기 전에 네. 안단테가 뭐예요? 갑자기 수그레하게 이러더니 코로나 와버렸잖아. 아이 정말. 아, 아주 그 앨범 이 디스코그래피만 봐도 아주 세계적입니다. 자, 박경식님. 정성아님 TV 버스킹 프로에 나오신 분은 그분 아니에요? 처음 보고 너무 기타를 잘 치셔서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창에서 뵙다니 거 반갑네. 김성형님 저 기타 좋아하거든요. 회사에다 잠진한다고 하고 밖으로 일부러 나와서 보라 켰습니다. 오 492님 우연히 정성아님 곡을 들은 후에 우리 집 모두 팬이 됐잖아요. 아이들도 정성아님 보며 기타 배우기 시작했어요. 전희경님 근데 기타 많이 치시면 날씬해지나 봐요. 어릴 때부터 어쩜 그렇게 날씬하신 거죠? 오 기타랑 다이어트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체질이 좀 마른 체질이었어서 네 살이 한 번도 찐 적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먹는 건 좋아하는데. 네 맞습니다. 야 진짜 부럽다. 체격은 또 스포츠맨 같이 저래갖구나. 기타만 아 그럼 오늘 첫 곡을 네. 뭐로 할까요? 뭐 이거 저거 뭐 아무거나 신청해도 되고. 또 성아 씨가 내키는 대로 막 해요. 네. 내가 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놓고 너무 얘기만 하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 발매한 앨범의 타이틀곡을 연주하려고 하는데요. Dreaming이라는 곡이에요. Poetry에 네. 수록이 돼 있는 Dreaming? 네. 이거는 제 자작곡이고 네.
이제 제가 어느 날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이고요. 어. 네, 이런 제가 밤하늘과 별 같은 이미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이미지들을 상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우 생각도 나고 뭐.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청해 듣겠습니다. Dreaming. 멋집니다. 아, 아까 키가 어떤 분이 막 기타 치는만 다이어트 되냐고 그러셨는데 네. 이렇게 딱 보니까 리스트가 그렇게 손가락이 길었다고 하잖아요. 네. 어, 성아 씨도 손가락이 왜 이렇게 길어요? 길쭉길쭉한 편입니다. 네. 오, 기타가 그냥 후렛이 반이 잡히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맑은 기타 소리 들으니까 챗 애킨스 생각이 납니다. 아, 네. 네. 또 대단하신 분이죠. 네. 오,
정은혜님께서 장성아님 기타 연주하면서 행복한 표정이 좋더라고요. 진짜 기타를 좋아하는구나 느껴져요. 좋아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라 너무 부러워요. 김혜미님 와 진짜 라이브라고요 이게? 대박입니다. 9614님 한때 핑거스타일에 빠져서 정성아씨 콘서트도 가고 앨범과 악보집도 샀었네요. 오랜만에 정성아씨 연주를 듣게 돼서 좋아요. 배정권님께서 성아씨 노래도 잘해요? 궁금합니다. 아쉽게도 노래엔 재능이 별로 없습니다. 노래는 정말 타고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니 지금 목소리가 너무너무 그렇게 부드럽고 막 그런데 그분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 5784님 어머님이 결단이 빠르셨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 분들의 부모님들은 양육하실 때 어떠셨는지가 참 궁금하네. 집안 분위기도. 아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네. 이승윤 처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승윤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네.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뜬금없이 아니 앞에 앉은 가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누가 키웠을까? 아, 진짜. 네. 그래갖고 그날 막 물어봤어요. 네. 막 마이크 꺼졌을 때. 네, 네. 그때 또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아 정성아님 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우리 집 아들도 막 기타 쳐요 막 네. 그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정성아 씨 어렸을 때는 어떤가. 그리고 막 학교 다니나 이거 보내야 되나 부모님도 막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때 어떠셨을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그래도 일찍 찾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애는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부모님께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타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께서는 항상 제 손 잡고 공연장까지 항상 제가 청주에 원래 살았었는데 네, 서울까지 고속버스 타고 같이 올라오셔서 그때 막 공연도 같이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하셨어요? 그런 제 어떤 꿈을 이제 밀어주는 네. 서포트해주는 그런 집안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도 마찬가지십니다. 어머니도? 네 어머니는 이제 갈 때 김밥 싸주시고 네 뭐 그런 것도 해주시고요. 어머니께서는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시고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가 기타를 시작하면서 직장 그만두시고 이제 제 메이저를 네 거의 자처를 하셔가지고 그때 거의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아버지랑. 대단하네.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국보를 관리하려면 정은인 씨께서 소중한 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국보국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이거 보험도 들잖아요. 네. 오. 저는 보험은 안 들었지만 네. 손은 좀 항상 조심하는 편입니다. 아 네. 뒷짐을 이렇게 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기타리스트 정성하 꽃다방 김마담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성하 클로즈 유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주인공 기타리스트 정성하입니다. 아까지요 3부에서 드리밍 연주 진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타 연주인데 느닷없이. 아버님한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직장을 그만두고 막 정성아를 이렇게 키워내셨으니 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기타를 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뭐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기타 치면서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행복한 건 튀고 아니 그 다음인가 감사한 마음 있잖아요. 네. 예?
뭐 아버님도 고맙고 뭐 여러 사람들 고마울 거. 네, 너무 많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또 자기도 기타 치는 게 즐거울 수 있고 네. 행복하고. 와. 그런데 그 동명의 또 책도 내셨다고? 네, 맞습니다. 책은 언제 야 이걸 누가 내라 그랬어요? 처음엔 이제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는데요. 네, 제가 원래는 책 쓸 마음이 이제 없었는데 네. 너무 이른 나이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출판사에서 감사하게 먼저 연락을 주셨고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활동한 기간은 길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담아내면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약 1년간 집필을 해서 네, 올해에 이제 출판을 했고요. 책이 드리밍이라는 제목을 가진 자서전 네, 형식의 에세이 책입니다. 오,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궁금하네 네. 되게. 드리밍? 네. 제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어떤 지금까지의 일대기를 적으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꿈을 찾아서 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제가 깨달은 것에 있어서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낸 책입니다. 이거 학부모님 학부모님들이 아니 애들이 중2 네. 지금 중2 와 진짜 뭐 너무 감당이 안 되면은 네. 그냥 묵묵히 나가서 예? 아니면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도 뭐 많이 사니까 네. 정성아의 드리밍 네. 뭐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애 책상에다 고이 얹어놓고 네. 나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작가님 정성아 작가님 네. 아니면 출판사에서 다 작가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제가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네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정성아 작가님은 3월 18일 토요일 19일 네. 공연을 할 때 네. 신한 플레이 스퀘어 라이브 홀 네 저기 합정 쪽에 있는 공연장인데요. 이번에 제가 올해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가지게 되었고 네. 네 그게 이제 다음 주 18일 19일에 열리게 됩니다. 오. 거기서 그러면 책 소개도 좀 하실래나? 책 얘기도 아마 할 것 같고요. 이제 주로 이제 연주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좀 사람 감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 그런 어떤 공연 컨셉을 잡아서 네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늑한 공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니 뭐 연주도 연주 정성아 씨 연주 좋죠. 근데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거는 뭐 들을 기회는 많은데 그날 이렇게 이제 이왕 이렇게 만났으면은 네.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희망과 네. 용기를 주는 네. 그런 공연이 됐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북토크 콘서트를 몇 회 했습니다. 글쎄 그런 걸 하다니까? 네, 그런 걸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러면 네, 2회 정도 했는데 예. 연주 위주 기보다는 예. 그런 공연에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예. 네, 그런 공연을 했어요. 책 이야기하고 꿈 예. 이야기하고 네. 네, 그런 북토크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요. 이거 정성아 씨 거 음악은 네. 연주는 우리가 찾아 들을 테니까 그리고 아침 잠에서 이제 가끔 틀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그냥 많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북콘서트도 네. 하고 성장기도 좀 아니. 그러면은 친구가 그러면 아까 중학교 그럼 중학교 친구밖에 없겠네? 네, 맞습니다. 제가 중학교 친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네. 그래도 이제 외국 공연 다니고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한테 교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도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또 새로운 네. 우정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제가 또 근데 워낙 어린 나이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해외 공연을 다녀도 거기 이제 같이 일하거나 만나는 분들이 다 저보다 최소 10살 20살 위에 계신 분들이어가지고 맞아. 네 그래서 친구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 네 뮤지션으로 네 뮤지션으로 친한 분들은 꽤 많습니다. 해외에도. 그러면 지금도 해외 가면은 뭐 이렇게 진짜 만나고 싶은 또 찾아와 주는 그런 친구들
친구들이면 누가 있을까요? 외국 친구들. 아 외국 친구들 네. 중에서요. 뭐 제가 주로 친한 이제 뮤지션들은 제가 하는 이 핑거 스타일 네 기타리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전 세계 이제 쫙 네 계시다 보니까 그 또 이제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제 그 거의 두루두루 다 알고 있어요 기타리스트 핑거 스타일 기타리스트들끼리는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네 거구나. 맞습니다. 아 근데요 그 너무 얘기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네. 개인적인 질문 갑자기 여기 너무 물어보는 게 많아 이거 먼저 할게요. 아 이거 큰일났네 오늘 정선우 2부로 나눌까 오늘 그냥 1부 하고 그냥 2부로 할까? 성환 씨 바빠요? 아니요. 1, 2분 나는 오늘 그냥 얘기 아니 질문이 너무 많아. 네네네. 정선웅님 제사 준비 음식 준비하다가 음악에 끌려서 전 태워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9047님 잠시나마 일손 멈추고 멍 때리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김도희님 기타 연주 들으며 마시려고 커피 내려왔어요. 커피 향이 오늘따라 더 좋네요. 이게 정성화 효과인가 봐요. 정성화 효과도 있구나. 최수연님 성관님은 어떤 사춘기를 보내셨는지 아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아 그 잠깐만 3316님 디토 치는 영상 봤어요. 어쩜 그리 손가락도 길고 너무 쉽게 기타 치시는 거 아니에요? 신의 손인가? 혹시 야 이게 뭐예요? 디토 치는 영상이라니? 그 제 지금 제일 핫한 걸그룹인 뉴진스 분들의 네. 디토라는 곡을 제가 얼마 전에 커버를 기타로 커버를 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걸 네. 봐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아 근데 아까 최수연님 이거 어떤 사춘기 보내셨냐? 이건 너무 많이 듣는 질문 아니에요? 네. 꽤 자주 받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사춘기가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요? 네. 한 곧 좀 늦게 와서 고등학생 때쯤 왔는데 아니 기타를 쳐도 사춘기가 와요? 이게 제가 그때 한창 친구가 엄청 중요할 나이 때였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진학을 안 했다 보니까 네. 공연을 주로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좀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와서 네. 이제 아버지랑도 좀 많이 싸우고 네 좀 엇나가진 않았지만 네. 네, 그런 어떤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때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네 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만든 그게 몇 년도쯤 되고 그때 발표한 앨범이 뭐예요? 그때 발표한 앨범이 저는 그 앨범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년 동안 제가 3장을 발매를 했는데 오해. 네 Painted Acoustic이랑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노로그 아 그때 그 즈음이에요. 네, 그 즈음에 나온 앨범이고요. 뭐 그런 이제 그 모노로그에서 나온 앨범에 이제 곡들을 사랑해 주시는 곡들이 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곡들이 그 앨범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명작이 나올 것 같더라니까 그때. 페인트 롤링스톤즈는 페인트 블랙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페인트 어쿠스틱이라고 그랬어요. 네. 어쿠스틱으로 칠해버려. 네. 오. 저희 아버지 아이디어로 앨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때. 아 페인트 어쿠스틱. 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때 이제 성아 씨가 이렇게 막 대들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도 참 힘드셨구나. 힘드셨을 거예요. 함께. 네. 그러다가는 이제 결국은 2020년 대망의 포이트리가 나오고 2023년 네. 책이 드리밍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군요. 김정현님, 정성환님 기타 소리에 집. 에서 국밥 꺼내려다 샐러드를 꺼내 먹었어요. 유현일님 성아님 드리밍 책 꿈에 완료했어요. 음악 좋아하는 아이들과 같이 읽으려고요. 잘 읽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애들 책 사주면서 부모님도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많이들 그런 얘기 해요. 고윤덕님 외국인들하고 친구하려면 영어도 잘 하시겠네요. 네, 잘 하시겠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영어 회화 정도는 잘합니다. 스스럼 없이 이렇게. 네. 멋져요. 그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한번 해. 아, 나 궁금해. 개인적인 궁금증은 네. 기타 연주를 하나 하고 네. 잠깐만 이 시간 다 가버리겠어요. 그거 하고 일단 할게요. 네. 급해갖고. 아까 뭐 디토? 네. 그걸 하면 되겠네. 네. 제가 아까 말씀 주셨던 뉴진스의 디토 커버 네. 연주하겠습니다. 기타가 물렁물렁해요? 이렇게 흔들으니까 소리가 웅웅 그러는데 네. 아참 저는 뭐 핑거 스타일인가 저게 사람 잡아요. 저거 반주도 하고 멜로디도 나오고 꼭 두 사람 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놀기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런 매력이 있는 장르가 핑거 스타일입니다. 아니 김도희님께서 이게 원래 어쿠스틱 기타곡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이정은님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뉴진스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요. 맨날 이 노래만 듣냐고 뭐라고 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염슬기님 따로라리라 따따따따 간식 시간인데 감미롭네. 과자가 더 맛있어져요. 이상훈님 음식도 손맛이고 기타도 손맛이고 손맛장인이시네. 감사합니다. 손맛장인? 이야. 근데요. 네. 이게 핑거 스타일이 뭐고 좋은데. 아니 정성아님. 네. 근데 어떻게 소리가
손톱 안 부러져요? 정성환님은 손톱을 타고났어요? 손톱을 타고나진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약한 손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걸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네. 뭐 강화제도 발라보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들 많이 하시는 이제 네일 아트 쪽에서 많이 하는 아크릴릭이라는 이제 게 있어요. 그 아크릴릭이라는 게 파우더랑 어떤 액체랑 섞으면은 이제 고체가 되는데 네. 그걸 손톱 위에 올리면 손톱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단단해져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집에서 직접 혼자 해서 네, 좀 두껍고 단단한 손톱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럼 만져봐도 돼요? 아, 네. 아까봐. 네. 이게 다 손톱에 이게 두꺼운 게? 네, 맞습니다. 헐. 제 진짜 아니. 손톱 위에 얹는 겁니다. 이야. 거의 1mm 되네. 네. 1mm. 그렇게 두껍게? 네. 이러면은 이제 아무리 세게 쳐도 부러지진 않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네. 소리도 좀 달라져요. 얇은 거랑 두꺼운 거랑 피크도 뭐 두꺼운 미리마다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이 두꺼워지면 소리도 달라집니다. 어째. 네. 이렇게 또 때리면 북소리도 나고 거의. 네. 이야. 무기네 무기. 네. 아 난 그런 아이 그런 생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아 나는 손톱이 잘 부러지니까 네. 철사장을 해야 되나. 이거 모래에다 좀 손톱을 담궈야 되나. 그게 아니 아크릴릭? 네. 아 그런 걸로 이렇게 손톱 관리 잘 하셔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장갑 좀 끼고 댕기시지. 골무나 이런 거. 네. 보호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할 것 같아서요. 아니 정성한지 손톱은 소중하니까 네. 골무로도. 야, 팬들이 골무 좀 해주면 좋겠다. 네. 예쁘게. 야 이숙진님. 아 마음 심란했는데 기타 연주 들으니까 좋네요. 1948님 기타 연주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오늘 뭐 할 거야? 너 요즘 어때? 괜찮니? 너 오늘 이쁘다.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이야 표현이 너무 좋으시다. 그러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모티콘이시네. 한동철님 정성아님 저는 음악이나 옷을 만들 때 영화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데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영감을 따로 얻지 않으신다면 요즘 자주 들으시는 곡들은 있으신지? 저는 영감을 보통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 많이 받습니다. 뭐 그냥 아까 드리밍처럼 어느 날 자다가 그냥 꾼 꿈이 기억에 남아서 그 꿈을 소재로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곡은 뭐 제가 키우는 고양이를 위해서 네 썼던 곡들도 있고 네 뭐 그런 조금 일상적인 것들에 영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양이 이름이 뭐예요? 유미입니다. 유미? 네. 아 유미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3살입니다. 3살? 네. 엄청 이쁘겠다. 이쁩니다. 유미는 말 잘해요? 냥냥해요? 네 말도 많고 좀 흔히 개냥이라고 하죠. 좀 네. 개냥이에요? 네. 아 강아지 같은 친근감이 있네요. 아 저는 그런 고양이가 참 좋은데요. 네. 저희 집에 오는 고양이는요 치즈인데요 이름이 우리 네네. 그냥 붙였어요. 근데는요 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단 한마디. 이 고양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성격이. 걔는 성격 너무 달라요. 네. 아우 가만있어 보자. 김하나님 광고 갔다 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김하나님 어릴 때 TV에 나온 또래 성아님을 보고 핑거스타일을 입문해서 같은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도 하고 클래식 기타 전공까지 했어요. 지금은 사정이 있어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좋은 악기와 핑거스타일을 알려주신 성아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언젠가 꼭 전하고 싶었는데 정기적으로 하던 공연은 제가 지방 살아서 못 갔거든요. 팬으로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거의 제자가 있으시네. 어우,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꽃다방 김마담. 아 오늘 아까 처음에 소개는 그 좀 뭐 기타리스트 정성아라고 했는데 아, 오늘 정성아 작가님을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눈다 보니까 아 진짜 물어볼 건 뭐 물어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성아님 다음 주 공연 네. 3월 18일 19일 네. 신화 플레이 스퀘어 라이브 홀 마포에 있는 네.
홀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2000. 네. 공연 제목은 이모션즈네. 네. 아이 공연 제목도 아주 드리밍이라고 하지. 북콘서트 같지. 그럼 북콘서트가 북콘서트 아니 아침장은 네.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네. 한 시간만 있으면 되고 아침잠 많아요? 네 아침잠 많은 편입니다. 많아요? 네. 아, 그럼 오늘 힘들었겠네 나오시느라고. 지금 한 5시간 잔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아유 아니 시간 되면은 아침잠 이거 와서 2부 좀 하시면 어떤가요? 해서. 네. 네? 시간만 너무 아쉬워서. 네. 그러면 이거 바쁜 일 이 뒤에는 바쁜 공연 없어요? 18일, 19일 이후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아침장에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라이브를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더 오션, 니 오션. 네. 이거 연주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연주해 주시고 네. 다음에 기약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한 번 더 내주시는 네. 걸로.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 오션 연주 시간 되는 데까지 들으시고 뭐 저는.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성아 씨는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네. 연주하시죠. 감사합니다.